안녕하세요. 동해안국사 저자 이기훈입니다. 한국 고대사의 비밀들을 나름 분석하여 쓴 책이 이 동해안국사인데요. 2014년 책이 출간된 뒤로 제가 들었던 얘기가 대부분 책이 너무 어렵다, 근거가 없다, 환바다, 환타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쉬운 얘기로 독자들을 설득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요, 동아시아 고대 역사 문화를 제가 혼자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역사적 상식이 크게 잘못됐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의 고대 역사와 관련해서 중국 북경어원대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북경대 역사학과 출신 지도 교수 이 정룡, 중국어로는 정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롱이라는 교수께서 지도 교수를 맡아주셨는데요. 그분은 정치를 떠나서 굉장히 저를 용감하게 지지를 해주셨고, 본인 또한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결국 논문이 통과되었고,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십니다. 그 석사학위 주제가 바로 고대 중국 문명을 창조한 상나라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논문 표지고요. 중국에서 굳이 논문을 쓴 이유는 뭐 석사 과정을 중국에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 해도 받아들일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논문을 장황하게 풀어쓴 책이 바로 이 동의한국사였던 것이죠. 동의한국사의 내용과 관련해서 참할 말은 많은데 이번 회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기자조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자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기자조선이란 기자라는 중국 사람이 다스리던 고조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알기로 고조선은 단군이 다스리던 나라인데 웬 중국인 기자가 고조선을 다스렸다는 걸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중이 기자조선에 대해 잠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국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겠구나 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자조선은요, 한국 역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이 기자조선과 연관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자조선이 기원전 1122년부터 기원전 194년까지 한반도 북부에서 약 1000년 동안 이어진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요 사진 보시면 이게 바이두라는 중국의 네이버 같은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보면은 기자조선이 한반도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걸로 그려져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주장대로 기자조선이 한반도 북부에서 1000년 가까이 지속됐다면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나라로 볼 수도 있겠죠? 한국 역사에서 1000년 이상 지속된 나라는 없죠, 사실. 증명된 나라는. 하지만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두 나라의 주장이 이렇게 다를까요? 먼저 기자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죠. 이분은 중국 고대 역사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공자는 이분을 은나라의 3대 현인 중한 명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자상이고요. 공자의 말대로 기자는 은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은나라는 하, 은, 주. 이렇게 시작하는 중국 최초 왕조 중 하나인데요.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있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해요. 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상조, 즉 상왕조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은나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은나라, 상나라 지금 굉장히 혼동돼서 많이 쓰이는데요.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은이었기 때문에 은나라로 부르는 거예요. 상나라는 중국 두 번째 왕조죠. 하은조 중에 두 번째 왕조. 근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국 첫 번째 왕조이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라가 첫 번째 왕조로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물이 나온 게이 상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라는 인정이 안 되고 상나라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은나라는 사실 상나라 수도일 뿐이니까 앞으로는 은나라를 상나라로만 부르겠습니다. 상나라는 주변국들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이 상나라의 연맹국들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상나라의 적국입니다. 작은 지도에 보시면은 이 하나라의 영역이 있고 여기 상나라의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라는 상나라에 사실은 밀려서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상나라는 좀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이 지도 잘 보세요. 굉장히 좀 뭐랄까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자주 듣게 되는 지명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은나라 즉 하나라가 있고요. 하나라를 물리친 은나라가 있고요. 은나라를 물리친 주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엄이라고 하고 박이라고 하는데 뭐 전부 상나 은나라가 수도로 세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죽이라고 있는 거잘 보세요. 이 고죽국도 이 은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파란색 연맹국 말고도 이 오른쪽 이 산동반도인데요.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에 가까운 이 산동반도에 있던 레이 잘 받으십시오. 이 레이. 6세기 양나라 양직공도라는 그림 그 사신 그림에는 이 백제 사람이 레이 사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회 이게 회하라고 하는데요. 화이허 또는 회수라고 하는데 이 회하 근처에 있던 사람들 귀방 흉노의 조상입니다. 견륭 전부 흉노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선비족으로 선비족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상나라는 사실 중국 역사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예요. 상나라의 가장 큰 공헌은 이 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만든 것입니다. 상나라는 정말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난 문명을 일으킨 미스터리한 나라였어요. 보세요. 이 상나라 사람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뭐 굉장합니다. 뭐그 이전에는 없었던 뭐이 쇠에다가 상감 파란 광물로 상감을 넣고 청동에다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굉장히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이런 청동기들을 만들고 화폐죠. 조개 껍데기 바다 쪼개인데요. 이 귀한 바다 조개를 뚫어서 이렇게 묶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이게 화폐의 기원이죠, 동아시아에. 그래서 지금도 한자의 조개 패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조개 패자는 주로 재물과 관련이 있는 글자들에 쓰이죠. 요건 거북이 배딱지입니다. 배딱지인데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하나씩 뚫어요. 점을 뚫은 다음에 밑에 불을 지집니다. 그러면 이 점이 쭉 점을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데 어떤 때는 쭉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점을 쳤습니다. 요거를 갑골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갑골 그 갑골문의 갑입니다. 이게 귀갑이라고 해서 거북이의 배딱지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점의 결과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 최초의 한자인 갑골문이 된 거죠. 이 청동기 보세요. 오, 뭐 어린아이 키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청동기가 벌써 3,500년 전에 이렇게 제작이 됐다는 게 사실 믿기가 좀 어렵고요.
요거는 지하 한 제가 볼땐 40m, 30m 되는 깊이 있는 유물들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이 중국에서는 이 땅속을 땅을 파고 궁전처럼 만들어 놨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다가 사후세계에 쓸 물건들을 그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이 마차도 참 놀라운 유물이죠. 우린 뭐 로마 시대의 마차를 많이 보는데, 로마는 뭐 기원전 8세기 나라인데, 이 마차가 만들어진 게 거의 기원전 13세기?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마차죠. 여기 보시면은, 왕의 무덤에 마차 한두 대가 아닙니다. 꽤 많은 마차들이 묻혔는데요. 말들이 살아있는 대로, 살은 채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같이 묻혔어요. 요 마차 뒤에 보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묻혀, 뼈가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역시 살아있던 사람을 죽여서 같이 묻은 거예요. 이걸 순장이라고 하죠. 당시에 왕을 모시던 근위병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같이 묻어서 왕을 사후 세계에서 보필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상나라에서 상나라에 여러 왕이 있었겠죠. 그런 왕 중에서 주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주왕의 삼촌, 숙부, 작은 아버지가 바로 기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자는 정말 대단한 왕족이었죠. 자기가 사실 이 조카 대신에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죠? 근데 뭐 어쩌다가 조카가 왕이 됐는데 왕을 빼앗겼는데 어쨌든 대단한 왕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조카인 주왕이 음주와 쾌락에 빠져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맙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이 주왕이고 오른쪽이 주왕이 사랑한 애첩 달기입니다. 이 달기란 여자는 매우 성격이 잔인하고 음란해서 주왕을 타락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왕 주변에 주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귀족들이 많았는데요. 주왕은 그런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충고하던 사람 중 하나였던 기자는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사람처럼 신세 타령을 하다가 주왕에게 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정신 못 차리던 중에 상나라가 진짜 멸망을 하게 돼요. 이게 기원전 1046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는 원래 상나라에 속해 있던 상나라 서쪽의 작은 나라 주나라였습니다. 여기 보시죠. 아까 기억나시죠? 이쪽 상나라, 은나라라고 돼 있는 옆쪽에 주나라인데, 이 주나라는 사실은 고대의 하나라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중국은 스스로를 화하의 후예라고 불러요. 화하. 이때 화는 중국 서쪽 화산 근처에 있는 주나라를 의미합니다. 화산의 화자죠. 하는 즉 상나라한테 망한 하나라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여기가 지금 화산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화산이 있는 지역 왼쪽에 보시면은 중국 고대 수도인 장안, 지금은 시안이라고 부르죠. 이 시안이 있습니다. 이 시안 화산 이 근처에는 3000년 전 주나라 이래로 한나라, 당나라 이런 중국 대표 왕조들이 도읍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이 화산 지역을 화하민족의 뿌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식 국호,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이 화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민족명이라든가 국호 이런 데에 주나라를 상징하는 화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3000년 전에 상나라를 몰아낸 주나라의 영향이 중국인들한테 얼마나 뿌리 깊게 남아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화교, 화, 중국, 교, 교포, 중국 교포, 중국 교민을 화교라고 부르죠.
2009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중국문화원을 방문했다가 이 책을 보고서 좀 인상 깊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중국 국무부에서 중국 역사 상식이라는 공인 역사서를 발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쪽 화하족이 살던 지역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좀 구겨져서 정확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그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화하족은 서쪽에 있었고요. 동부 평원, 이쪽 평원지대죠. 이걸 중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이 동부 평원은 동해 영토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 동해부락, 화하부락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 부분은 혹시 여러분 치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대, 그러니까 하나라보다 이전이죠. 하나라보다 이전에 있던 그 용산 문명이라고 하는 동이 문명의 수령 이름이 치우였습니다. 이 치우가 다스리던 지역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군요. 아무튼 이 화하부족은 산지에 살던 약서부족이었고 동이부족은 중국의 평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스스로를 이제 화하의 후예라고 강조하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은 화하는 중국 중원, 요 동이부족이 살던 중원의 주니던 동이족을 몰아내고 차지한 사람들, 즉 침략자니까요. 화하족만 강조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주나라는 세력이 약했어요. 서쪽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나라가 동쪽에 레이회이 등의 다른 동이족과 큰 전쟁을 일으키자. 이를 틈타 상나라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상나라가 적국, 레이나 이 회이나 요 동쪽에 있던 적국에 대거 출격을 합니다. 이쪽 지역을 점령하려고요. 그 틈을 타서 상나라 연맹국이지만은 상나라의 그 수도를 은나라 은 지역을 주나라가 점령을 해버린 거죠. 이제 상나라를 물리친 주나라 무왕은 감옥에서 기자를 석방합니다. 이게 주나라 무왕인데요. 휘발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주나라 무왕은 평소 기자의 훌륭함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한테 자기가 이큰 나라 상나라를 빼앗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기자는 새로운 왕이 된 주나라 무왕한테 세세하게 통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뭐 기자는 상나라 사람이죠. 그것도 상나라 왕족. 상나라 왕이 될 수도 있던 사람이라서 원래 상나라의 신하나라였죠. 주나라가 상나라 신하나라였던 주나라의 복종에서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 주나라 그 신하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상나라 동북 쪽에 있었던 조선으로 망명을 합니다. 기자가 망명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 고조선을 말합니다. 근데 고조선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서에. 이성계 할아버지가 세운 이씨조선이죠. 1392년에 세운 이씨조선이 뭐 비교적 최근에 있는 조선이라서 옛날 이씨조선 이전에 옛날에 있던 조선이라는 의미로 이제 고조선 옛 고자 써서 고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국호는 없습니다. 편의상 부르는 거죠. 원래 호칭은 조선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대 고조선 영역에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전체는 뭐 동해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큰 영역은 동해 영역이고 여기는 고조선 영역이라고 예전 교과서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고대 역사서가 이 사마천이 지은 사기입니다. 이 사기에 보면은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임명했다, 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조선은 당시 주나라가 점령한 땅이 아니에요. 주나라와 상관이 없는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봉해졌다는 말은 틀리고요. 망명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기 기록은 이렇게 돼 있죠. 무왕, 즉
상나라를 물리친 무왕은 기자를 조선에 봉했는데, 기자를 신하로 대하지는 않았다. 신하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상나라는 주나라에 완전히 패해서 수도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 대부분이 강제로 멀리 이주를 당합니다. 사기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왕, 준무왕을 이어서 왕이 된이 성왕이 은나라, 즉 상나라에 남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공을 대장으로 동쪽으로 회의를 정보라고 엄을 멸망시켰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회의가 어디 있고, 엄이 어디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회의, 그리고 엄, 여기 있습니다. 즉, 주나라가 이 동쪽에 있던 나라들을, 뭐, 상나라 적, 뭐, 연맹국이건, 상나라 적국이건, 전부 지금 몰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더 동쪽으로. 그래서 주나라가 멸망시킨 뒤에 백성들을 이주시켰다는 상나라, 엄, 회, 즉이 사람들은 주나라 주요 민족인 화족과는 다른 동이족 국가들이었었습니다.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죠. 아까 영역 봤었죠? 그 동의와 화하의 영역, 이쪽을 동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이주한 기자는 조선에 어디로 이주했을까요? 중국 사람들 주장대로 뭐 처음부터 한반도 북부로 이주했을까요? 당시 상나라는 고조선 서쪽하고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고조선 서쪽으로 이주했겠죠? 고고학 발견을 보면은 기원전 11세기에 여기 우리나라고 중국인데요. 여기 상나라가 있던 데인데 기원전 11세기에 갑자기 이 상나라 관련 유물들이 이쪽 팔해만 보하해만이라고 하는데 이 북쪽에 대거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길까요? 기원전 11세기는 상나라가 멸망한 1046년경이죠. 당시에 상나라 만들었던 청동기가 여기서 갑자기 발견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상나라 사람들이 이주했다는 얘기로 볼수 있겠죠. 물론 이 산동성 지역에도 상나라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아무튼 이쪽에 갑자기 대거 동쪽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이요. 아마 이쪽으로 기자가 이끌고 온 상나라 사람들이 대거 이주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기자는 중국 서쪽의 주나라가 멸망시킨 상나라 왕족으로서 주나라를 피해 고조선으로 이주한 사람이고, 기자조선은 이렇게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중국 역사서의 기록에 의해 생긴 나라가 바로 기자조선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학자들은 이 기자조선을 부정할까요? 사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자 세력이 한반도까지 온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기자 조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오른쪽 지도 보시면은 상나라 청동기가 아직 한반도에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기자 조선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자 세력, 즉 상나라 유민들이 황하 인근에서 이주한 요 지역. 이 지역이 요즘 굉장히 한국과 중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아시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는 게 지금 거의 정설로 굳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국 고고학계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랬죠? 화하의 뿌리가 되는 중국 섬서성, 산시성. 산시성이라고 하는데, 이 산시성도 아니고, 황하 중류, 즉, 중원이라고 하는 중원도 아니고, 이 만리장성 넘어, 자기들이 뭐, 오랑캐라고 부르던,
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동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던 요 지역 사람들이 살던 땅에서 중국 최초의 고대 국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 최초의 옥기가 나타나고 중국인의 상징인 용 유적이 최초로 발견이 되고 다양한 문명들이 즉 중국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명들이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은영성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8000년 전에 이미 여기서 옥기가 아주 세련된 옥기들이 여기서 제작이 됐고 이 옥기들이 지금 일본 한반도 중국 남부로 퍼지는 걸볼수 있어요. 즉 8000년 전이면은 뭐 동아시아 문명이 시작되던 시기인데 이 동아시아 문명 시작된 이 시기에 가장 앞선 문명이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거죠. 즉 신석기 문명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동아시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원전 3세기까지 중국 영토가 아니었었거든요. 기자가 옮겨간 지역이 조선이라고 했죠. 삼화천사기에. 그러니까 이 땅은 오랫동안 중국보다 고조선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고조선뿐만 아니라 상나라, 즉 중원에 있던 은나라도 기원한 곳이라고 이미 중국학계에서 인정되고 있어요. 상나라 사람들이 망하면서 왜이 지역으로 이주한 걸까요? 즉 황하 지역에 있던 상나라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이주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곳이 자신들의 기원지이고 가장 가까운 형제국인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죽국 기억나시죠? 상나라의 동북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동아시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자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상나라 유민이 이주했다는 조선이 있던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조선 서쪽 지역으로 망명 온 상나라 사람들이 그냥 고조선 사람들한테 우리가 살 땅이 없으니까 땅좀 떼주세요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고조선 왕 단군은 기자한테 밀려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조선 왕 단군 왕검은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주무왕이 즉위한 해, 즉 상나라가 멸망한 BC 1046년 무렵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조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수도를 단군 왕검이 장단경으로 옮겼다라는 기록이에요. 여기서 1500년은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겠죠? 단군이라는 그 여러 왕들이 1500년 동안 그 지역에 조선 지역에 왕으로 있었다는 걸알수 있는데, 기원전 1046년에 기자가 오자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를 몰아내고 기자 할아버지가 차지한 고조선의 초기 위치를 중국 역사서를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서기 1세기에 완성된 한서 지리지에 보면은요, 요서, 영지, 현 중국 천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고죽성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죽성. 그러니까 은나라가 망하면서 같이, 저기, 형제국이었었다고 했죠? 같이 합쳐진 이 고죽국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요서 영지에 있었다. 수서에 보면은 636년에 완성됐는데요. 고죽의 땅은 주나라식의 기자에게 봉해진 지역이다. 고죽국 예성은 노룡현 남쪽 11리에 있다. 천안시 노룡현 남쪽 11리. 천안시가 이쯤에 있고요. 노룡현이 이쯤에 있고 남쪽 뭐 11리? 남쪽 11리는 당산시 쯤에 해당하는데요. 즉 천안, 당산, 노룡 요 지역에 고죽국과 상나라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당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나라식의 역사서 구당서. 요동의 땅은 주나라가 기자에게 준 나라이다. 요동. 보통은 요동을
뭐 요서요도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당나라에서는 좀그 요하 인근을 말합니다. 요하 인근. 이 지역은 주나라가 기자에게 준 나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695년에 관한 일지록이라는 책에는 조선성은 즉 고조선은 영평보 즉 난하 서안에서 북경 지역입니다. 영평보 경내에 있었고 기자가 봉해진 지역이다라고 돼 있어요. 난하에서 북경 지역에 조선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난하 여기 있죠. 북경 여기 있죠. 여기에 뭐가 있었다? 조선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자가 봉해졌던 땅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즉 넓게 봐서 이 북경에서 요와 사이, 요 사이가 바로 기자가 이주했던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자를 왕으로 한 상나라임이 처음에 이주한 곳은 한반도가 아니라 현 베이징 동쪽 일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조선이 됐어요. 기원전 11세기에 상나라가 망하면서 조선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는 요하, 이게 요하인데요. 요하 서쪽에 기자가 점령한 조선, 즉 기자 조선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자를 피해서 요하 동쪽으로 이주한 단군 조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두 개의 조선은 뭐 국호는 전부 조선이라고 부르지만은 서로 다른 나라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유물로 볼때 청동기, 뭐 토기의 그릇, 무덤 양식이 서로 달랐으니까. 그 고조선의 고인돌 분포를 보면요. 왼쪽 기자 조선 땅에서는 북방식 고인돌이 없어요. 잘 보시면은 요하를 기준으로 신기하게도 고인돌이 나타나질 않아요. 고인돌은 여기, 갈색으로 칠해진 것도 이게 고인돌인데요. 물론 고인돌이 남방에 제일 많은데, 한반도 남쪽에요.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탁자식, 다리가 높은 그 형식의 고인돌이 북쪽에 있다는 건데, 사실 이 탁자식 고인돌이 남쪽에도 있습니다. 요 영역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역이 한반도 남부까지 포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군 조선 영역이. 뭐, 어쨌든. 근데 기자 조선 이 영역에는 없죠? 없습니다. 뭐가? 고인돌이. 단군 조선 영역에는 고인돌이 굉장히 많아요. 남부에 더 많습니다. 고인돌이. 자, 이렇게 고조선 영역을 추론하게 하는 비파형 동검. 아까 뭐, 고인돌을 봤는데 이제 비파형 동검도 한번 보시죠. 이 비파형 동검이란 칼 모양의 고대 악기 비파오 닮아서 붙인 명칭인데요. 대릉하역의 조양 좌우양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 딸린 거 이게 대릉하인데요. 딸린 거요 유역의 북쪽에 보면은 조양시가 있어요. 조양 아사달이라고 비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조선의 수도 여기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과 충남 부여,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과 똑같죠? 이 비파형 동검은 이 고인돌하고는 다르게 다 퍼져 있습니다. 요서, 요동, 한반도 전체에. 근데 이 비파형 동검이 어디가 먼저 시작됐을까요? 이쪽 기자조선일까요? 아니면 단군조선일까요? 바로 기자조선 지역. 즉 요하 서쪽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0세기경에 만들어져서 점차 동쪽으로 퍼지게 돼요. 한반도 퍼진 시기는 뭐한 7세기경이라고 하니까 뭐 이때 뭐 기자조선이 다 단군조선을 뭐 점령을 했는지 아니면 단군조선이 기자조선을 연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단군조선을 몰아내고 요서 지역을 장악한 기자조선, 즉 상나라 유민들은 세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상나라가 망하긴 했지만은 이들은 비록 중원에서 밀려나 조선으로 망명했지만 자신들을 몰아낸 주나라의 제국과 계속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전쟁을 많이 벌입니다. 기원전 664년에 중국 동북부 강국인 연나라를 결국엔 공격을 합니다. 여기
여기 땅으로 꼬로 이게 동주 주나라의 고족국이 있던 땅이다라고 그랬는데 뭐 지금 중국 영토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중국이 사실은 원래는 고족국이 같은 나라가 아니었죠.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 고족국이 이 북경 쪽에 있는 연나라를 주나라 제국을 치니까 고족국이 쳤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뭐 고족이라는 말을 안 하고 산륭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산륭이라고 불렀는데 고족국이 연나라를 공격하니까 공자가 살던 노나라 옆 산동성 제나라, 산동성 지역 제나라하고 그 옆에 노나라가 조그맣게 있죠. 근데 사실은 뭐좀 과장된 거예요. 산동성 이 동쪽은 동쪽하고 이 남쪽 인근은 주나라가 점령을 못했던 땅입니다. 제나라가 점령을 못했죠. 근데 아무튼 뭐이 제나라가 도와줍니다. 연나라를. 그래서 고족국을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이 고족국 영토가 이 연나라 영토로 표시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의하고 숙제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백의하고 숙제는 원래 고족국 왕자들이었는데 상나라가 망하자 끼니를 거르고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충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상나라가 망했는데 왜 고족국 왕자들이 죽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족국은 상나라와 같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고족국과 상나라는 형제 이상의 가까운 나라였던 거죠. 이 고족국은 존속 연대가 약 기원전 1600년 전부터, 즉 상나라 건국 시기죠. 그때부터 기원전 660년, 즉 상나라 멸망한 뒤로도 계속 한 400년을 더 지속을 했죠. 940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존속한 나라가 알려져 있어요. 여기 백의와 숙제 그림이고요. 이 고족국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죠. 뭐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 고족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중국 네이버라고 볼수 있는 바이두 백과사전에 이 고족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저와 같이 보시죠. 중국어라 좀 복잡하긴 한데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 중국 백과사전 대표 백과사전에 어떻게 고족국을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기에 고족국 초기에는 이랬답니다. 约公元前 1600~1600년前, 대략 기원전 1600년 전에 구루先人 고족국의 조상들 선인들이 为先上不足末世一之 선상부족 즉 상나라 선조 즉 상나라 이전 묵시의 일파였다라는 얘기예요. 고족국의 조상들은 상나라의 그 조상인 묵시의 일파였었다. 상부조 난下 中原始 상나라 사람들이 중원으로 남아 있을 때 중국으로 내려왔을 때 末世一支留在故土作为其后盾. 묵시 일파는 그러니까 고족국 사람들이죠. 고족국 조상들은 옛 고토에 남아서 류자의 고토 남아서 조의 뭐가 됐냐면 그 후방의 방패가 되었다. 지원자가 됐다는 얘기죠. 누구의? 상나라 사람들의 지원자가 됐다는 겁니다. 상나라 사람 중원 내려갔을 때 源源不断将战略所需物资运抵 중原.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중원으로 조달을 했는데 魏商族最终问鼎中原. 인거下命起到重要的战略支撑和经济支持. 魏가 아니라 魏구나. 상나라 조상들이 최종적으로 중원을 점령하고 은혁 하명 즉 은나라가 하나라를 혁명으로 물리치는데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지지와 경제적인 원조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오고바시엔, 고고학에서는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우주先民, 可能就是 홍산주人 난시하다. 고이族 群体, 고족국의 선민들은, 즉 조상들은 홍산 문화 지역에 지역 사람들이 남아한 귀족 집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홍산 문화 지역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국의 신석기문명 최초 신석기문명이 발생한 바네만 북쪽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거기에서 상나라가 기원을 했다고. 고조선과 상나라가 기원했던 지역이에요. 홍산 문화 지역입니다. 중국 최초의 문명지. 중기 중기에는 이렇습니다. 상하이 중예, 구루국 발전到了 鼎盛时期. 상나라 중엽에는 고족국이 아주 전성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상나라가 발전하면서 北方和东北地区的物资转运贸易多在其间进行. 북방과 동북 지역의 무역이 이루어졌고,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대다수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동북 지역과 북방 지역의 대부분의 물자들이, 고주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这个时期的固如果, 이 시기의 고주국은, 无论 文化, 经济, 都较发达, 문화관 경제건 모두 발달했었고, 声名四海, 이름이 사회에 드날렸습니다. 殷墟甲骨, 亦有, 多见 甲骨, 记载 故州之事. 은허 갑골 역시, 무슨 얘기냐, 은허라는 거는 은나라의 폐허란 뜻인데요. 안양시에서 나온 은나라의 유적지를 말합니다. 은허. 은허의 갑골문에는 역시 많은 여러 건의 갑골 기록이 고주국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기입니다. 자, 완치. 후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상나라 말기에 꾸루고 외시조 분화, 고주국이 서주 주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다. 즉 주나라와 관련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고주국은 시조 在齐 15建立了燕国. 서주 즉 주나라가 서주가 먼저 있고 나중에 동주로 옮겨가죠. 주나라 초기에 그 서부 지역에 연나라를 세웁니다. 燕国는 북경 지역에 있는 나라죠. 아까 그 고주국하고 싸웠다는 나라. 이 나라를 주나라가 세우게 돼요. 관공 꾸루지 지北方 属地和方国. 고주국과 그 기타 북방의 속지, 자신들의 자기 속지라고 부르는 속지는 아니죠. 그 지방의 방국들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즉, 북방 지역을 관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옛나라를 세워서. 쯔즈 동첸시, 쯔즈가 동첸시, 기자가 동쪽으로 옮겨갈 때, 大部故루先민 동왕朝鲜, 대부분 고족국의 조상들도 조선으로 같이 갔다. 즉, 기자가 동천할 때, 즉, 은나라 사람들이 동쪽으로 쫓겨갈 때, 주나라에 쫓겨갈 때, 대부분 고족국 사람들도 같이 조선으로 갔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즉, 상나라 유민들이나 고족 사람들이나 모두 고조선으로 이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 그래서, 此时的 고如果, 이민춘 수왕. 이 시기의 고족국은 이미 이름은 있지만은 실체가 망해버린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公元前 664년, 산롱 추빙화 燕国. 기원전 664년에 산용이
이 출병해서 연나라를 칩니다. 아까 산륭은 고주국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연샹 지구어 조위안 연나라는 제 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하고요. 원조를 요청하고 지황공 웨이 지오 옌 초빙파 산롱 제나라 환궁은 왜죠? 연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병사를 출병시켜서 산용을 정벌한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베이바 산롱 후링즈 잔 구르얼 날꼬에 산용을 정벌하고 북쪽으로 그리고 령지를 역시 뭐 정벌하다는 뜻입니다. 정벌하고 고주국도 참하여 목을 베어 을 난고의 남쪽으로 돌아왔다. 즉, 그 산륭 영지 고족 요 북방에 상나라와 관련된 나라들을 치고 남쪽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때 이르러 꾸르고 고족국은 신젠史书 기载 드문드문 거의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즉, 역사서 기록에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내용이 좀 어렵네요. 정리하면 고주국이 원래 상나라와 조상이 같았는데 상나라가 중원으로 내려갔다가 망하자 고주국과 함께 고조선으로 이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즉 상나라가 고주국과 함께 고조선으로 이주했다. 언제? 상나라가 주나라한테 망했을 때. 자, 이에 더해서 7, 8세기 당나라 역사서, 부당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구려 땅은 원래 고주국이었다. 주나라 시기에 기자에게 봉해졌으며 한나라 시기에 세계군으로 나뉘었다. 고구려를 까오리즈디라고 부당서에 써 있어요. 고려라고 또 불렀습니다. 고려가 고주국이었대요. 원래 고구려 땅이. 자, 그럼 이렇게 고주국과 상나라, 고조선. 이두 나라가 고조선으로 이주하고 고주국이 고구려의 또 기원지라면 고조선과 고구려를 이은 한국. 이 한국도 고주국하고 기자조선, 즉 중국 문명의 창시자인 상나라, 기자조선은 상나라의 이름이니까요. 이런 나라들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죠. 제 말이 틀렸나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첫 번째 1번 상나라와 고주국은 같은 조상을 둔 나라로 동아시아 최초 문명지 홍산문화지역. 홍산문화지역입니다. 홍산문화지역에서 남쪽으로 남하했다. 여기 조양시가 이 근처에 있는데요. 조양시가 이 근처에 아사달이라고 했죠. 아마 고조선 문명인 것 같아요. 이 근처가. 그중 상나라 조상들은 중원으로 남하했고, 여기 2번. 고족국은 요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상나라가 서쪽 주나라 이쪽이죠. 이쯤에서 산지에서 내려온 주나라 사람들의 피해서 조선 서쪽 고주국 쪽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상나라를 받아들인 고조선 서쪽 고주국, 즉 산륭은 여기 와서도 계속 중국을 견제하죠.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664년에 결국에는 고구려가 이 고주국을 이어받죠. 여기까지 이제 고주국이 결국에는 고구려의 기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합니다. 고조선 서쪽으로 이주한 상나라의 주민들은 기원전 3세기에 중국 연나라의 공격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대거 동쪽으로 이주해요. 당시 연나라가 고조선을 2천리라 장악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조선 서쪽에 있던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죠. 만주 아니면 한반도인데, 아무튼 만주 한반도일 때가 기원전 3세기에 아주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혼란을 피해서 이러한 이 기자조선 세력들이 부여와 고구려 또 한반도의 지도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신라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되는데요. 그 신라와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는 과정은 제가 다음 강의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라하고 고대 중원의 기자조선 상나라가 이주한 기자조선이 연결이 돼 있다면 신라를 이은 한국에도 그 증거가 남아 있겠죠.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까요. 사실 한자를 만든 상나라 문화를 보면은 현재 중국보다는 한반도에서 찾는 게더 빠릅니다. 한반도에 그만큼 한자에 담겨 있는 문화가 고스란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라고 하는데요. 높을 곳자의 잔대자입니다. 그 손잡이가 높은 잔이라는 뜻입니다. 이 잔은 지금도 쓰죠. 주로 제사 지낼 때, 신한테 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귀한 그릇으로 쓰는 게 이런 고베인데요. 이 고베가 사실은 중국에서 왔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고대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약한 1700년 전, 뭐 거의 3세기경에 이 한반도의 그 부여라든가 고구려, 뭐 삼한 이 지역을 방문했던 중국 사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아직 이런 글을 쓰고 있네? 역시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군. 무슨 얘기예요? 중국은 사라진 거죠, 이 고베 문화가. 근데 한국은 한반도와 이 만주, 일본 지역은 그 고베를 여전히 쓰고 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동이 문명이, 즉 중원에 있던 이 동이 문명이 이주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산동성이라든가 중원, 즉 상나라의 수도 은이라든가 요동반도 북쪽, 뭐 한반도 보면은 처음에 기원전 10세기 이전에는 이런 그릇이 없어요. 근데 상나라가 멸망하면서 점차 이 그릇이 한반도에 퍼지게 됩니다. 이 예자를 보면 잘 드러나요. 예의 예자. 신전 앞에서 풍성한 곡식을 이게 두자라고 하는데 이게 고베입니다. 굽이 높은 그릇 위에 담아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에요. 이 예절 예자가 이 높은 그릇에서 이제 곡식을 담은 모습인데 이런 풍습이 중국에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죠. 뭐이 고베 이잔 제사용 그릇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쌓아요. 뭐다 봐도 막 다식 뭐 다식인가 그것 많이 쌓고 고기도 많이 쌓고 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럼 제가 갑골문 설명을 했는데요. 갑골문이 요 갑은 거북이 배딱지고 골은 소나 큰 동물들의 견갑골, 즉 어깨뼈입니다. 갑골, 그래서 갑골이라고 하는데 이 갑골에 글씨가 써진 거를 갑골문이라고 해서 불과 뭐그 십몇 년도 안된것 같아요. 한반도에는 이게 나올 리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문명이다. 견갑골, 즉 갑골에다가 점을 이렇게 파서 불로 지져서 금이 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모습. 제가 박물관들을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지금은 곳곳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갑골 풍습이 중원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중원은 일찍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한반도에 초기 철기시대에 나타났다가 기원 이후에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뭐 기원 한 5세기, 기원전 5세기 유물이고요. 최초의 발생지는 옛날 조선이 있던 고조선 지역이었고요. 그러다가 중원으로 기원전 16, 17세기에 원나라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주한 거죠. 이 풍습이 한자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얼굴이고요. 여기 불화자도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 큰 대자, 큰 사람 양
어깨, 배, 점네 개가 있는 건데, 사람 몸에 점을 찍은 거예요. 요게 아까 금간 모습, 이거는 말하는 모습, 점 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점 찍은 거. 뭐 점을, 칼로, 어떤 날카로운 손으로 점을 찍듯이 사람 몸에다 점을 찍는 거. 그래서 점이란 말이 나와요. 점, 조그만 점이 있죠? 점. 이런 풍습이 계속 한반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돌칼, 반달 돌칼이 뭐 우리나라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죠. 이 반달 돌칼, 우리가 기원이 아닙니다. 약 기원전 2500년 전, 뭐, 용산 문화, 아까 치후 얘기를 처음에 했었는데요. 치후가 일으킨 이 용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우리나라 반달 돌칼입니다. 청동기 시대, 기원 전 10세기 이후에 등장을 해요. 그 중국 동이 문명을 이은 거죠. 이게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이게 농자, 이게 두 개가 같은 글자입니다. 농사 농자인데, 밑을 보면 사람이, 이게 돌, 세문한 돌입니다. 세문한 돌을 가지고 곡식을 자르는 모습이에요. 이게 두 손으로 세문한 돌을, 이런 반달 돌칼을 가지고 곡식을 자르는 모습이 고대에 이렇게 변화합니다. 돌, 뭐, 세문한 돌은 이건 돌속자의 기원이기도 하고요. 이런 풍습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한반도로 이주한 거죠. 이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6세기인가 5세기에 한반도 백제에 방문했던 중국 사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백제 여자들을 보니까 처녀 쪽에는 머리를 따서 뒤로 들이었다가 시집 가면은 두 갈래로 나눠서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 처녀 쪽 시집 안 갔을 때는 느리고 시집 갔을 때는 머리를 위로 올린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죠? 아내 첫자입니다. 결혼한 여자, 아내 첫자. 요렇게 보이는 요게 손입니다. 위에는 머리가 풍성한 머리 모습이고요. 이 밑에는 여자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뭐 중국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여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서 약탈혼, 여자를 결혼하려고 빼앗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풍습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 풍습은 결혼한 여자, 즉, 아내가 될 사람은 머리를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에는 없죠, 이런 풍습이. 한반도에 남아있는데, 이 한반도 풍습이 과연 한반도 풍습이었느냐, 원래부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절하는 풍습도, 아, 이거 원래 중국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 절하는 분 봤습니까? 이렇게? 공자가 이렇게 절하는 거 보고, 무릎 꿇고 절하는, 무릎 꿇은 모습 되게 싫어했습니다. 공자 어르신도. 근데 이 절하는 모습이 절벳자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는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절할 때, 정식으로 절할 때, 왼손이 오른손 위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건 이 기호는 밑을 나타내요. 아래를 나타냅니다. 즉, 왼손이 오른손 아래로 이렇게 포개져서 절을 하는 게 정통 절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런 절을 지키는 나라가, 절하는 풍습을 지키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죠. 아직도 이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이런 절하는 풍습이 없어요. 가끔 뭐 청나라 시대의 영화, 예전에 마지막 황제에서 이를 절하는 모습 봤는데, 이 청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하고 같은 조선족에 속하죠. 화족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왼손을 올리는 풍습이 이 절벳자에 나타나 있죠. 이게 1700년 전에 부여해 왔던 중국 사신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여해 왔더니 사람들이 두 손을 땅에 대고 무릎 꿇고 절을 하더라. 사신들이 참 희한한 풍습이다. 즉 당시조차도 중국에는 이런 풍습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교차해서 꿇고 앉는 적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은 이렇게 못 앉습니다. 의자 침대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논문에 이 배우락자를 윷놀이라고 적어서 많이 사람들이 의아했는데요. 윷놀이 맞습니다. 요게 네 개의
효라고 하죠. 네 개의 나무 토막을 여기 두 손으로 던지는데 그 밑에가 이게 육자입니다. 우주를 나타내는 육, 육판이죠. 육판이고 아이한테 아이가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점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유점입니다.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새해 첫날 한 해에 점을 치는데 점말이 상당히 많았어요. 책으로까지 나옵니다. 유점 책이 있었어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가르칠 교차 역시 유점을 아이한테 아버지가 회초리던 아버지가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이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참 신기하죠. 중국에는 없죠. 중국에는 없습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잔을 올리는 모습. 이게 잔인데요. 이 잔을 손으로 손가락으로 높이 드는 모습입니다. 존경한다는 뜻이죠. 이런 지금도 우리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지낼 때. 옷 의자를 보시면은 잘 보세요. 요게 소매입니다. 요거는 옷깃이에요. 옷깃을 잘 보세요. 어디로 방향이 되어 있는지. 오른쪽 옷깃이 들려서 왼쪽 옷깃을 덮고 있어요. 그죠? 그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 벽화 보시면은 오른쪽 옷깃이 왼쪽을 덮고 있어요. 이게 초기 벽화 모습이에요. 후기에는 뭐 중국에서 대거 사람들이 몰려와서 좀 막 왔다 갔다 옷깃이 방향이 막 많이 바뀌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오른쪽이 왼쪽을 덮고 있어요. 이거를 좌임이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돌렸다고요. 좌임. 그에 비해서 이쪽에 있는 분은 중국 사신 같은데 오른쪽에 왼쪽을 덮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왼쪽 옷깃이 오른쪽보다 위에가 있어요. 이걸 우예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화하족 전통, 이건 동이족 전통이에요. 공자가 한 얘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의 공자가 관종이 없었으면 우리들은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화와 동이는 방향마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바지 입고 있죠? 이 바지 입는 모습도 역시 다릅니다. 중국은 바지 안 입습니다. 기마 민족의 흔적이죠. 옷 입자는 그러면은 이 한자는 누구의 풍습을 담고 있다고요? 중국의 풍습, 한국의 풍습, 고대 한국인의 풍습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무릎 꿇은 여인을 갖다 당연하게 여겨요. 아닙니다. 여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여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예의를 표현한 나라가 몇이나 있나요? 뭐 일본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중국은 이런 풍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쭈꾸려 앉는, 웅크리고 앉는 거를 굉장히 고대로부터 싫어했었어요. 춤추는 모습의 춤무자인데요. 춤무자. 항상 뭔가를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달고 춤을 춥니다. 이런 모습. 이 춤무자입니다. 이렇게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고대 문명이 현재 한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조선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한반도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까요? 기자조선이 신라는 새 나라라는 뜻입니다. 새 나라. 원래 전통이 깊은 나라가 아닙니다. 신라는 이주민들의 나라예요. 이새 나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저희 홈페이지가 cnara.net 시나라넷인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